상경이 먹방 한번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와, 진짜 정말 진짜 미쳤다. 미쳤다. 진짜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야? 이거 완전 쯔양을 이기겠다는 거고? 국물을 먹어보겠습니다.
오늘 치킨 나눔 하는데요. 그 제주도에서 구독자분님께서 직접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짜장면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다. 현경 씨 또 현경 씨대로 또 뭐 드시지 못해갖고 제대로 드셨으면 드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. 네 그릇이나 시켰어요. 쯔양을 이기겠답니다. 쯔양. 이게 저는 국물을 버리지 않게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저렇게 한번 먹어보세요. 한번 못 먹을 것 같아요. 하나만 먹어도 포기할 것 같아요. 형이 씨, 못 먹겠으면 먹지 않았대요. 괜히 못 먹겠으면. 저 시작 안 했는데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아, 목사님 좀 배고프다. 아, 걱정돼서 난 일 많이 드시는 분은. 인생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. 아, 난 때린 자리도 나도 사과가 없어서 다행이지. 뭐. 우리 폭력은 쓰지 맙시다. 네. 와우, 한국 다 한국 짬뽕 그러고 공부까지 다 했습니다.
안 드시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. 나만 먹고 있어. 천천히 드세요. 쪽팔려, 쪽팔려. 누가 먹어? 뭐 있어요? 드세요. 안 드시고 계시니까 나만 먹고 있어. 뭘 없어? 아, 여기 있어. 물 드세요. 물 드셔. 일부러 막 많이 안 먹어도 돼요, 진짜로. 아니, 왜 뜨거워. 예. 자리 들린 거 아니에요? 괜찮아요? 왔다 갔다 하시니까 눈치 보여가지고. 아, 어째 왔다 갔다 했어? 아, 전부 다. 아, 딴 사람들도? 아, 불안해서 먹는데. 네, 예. 다들 앉아 있을게요. 그냥 다른 분들 나가 계시면 안 될까? 눈치 보여서 못 먹겠어요. 네.
Mm-hmm.